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만큼 분양가도 2년 전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무려 분양가가 2억 초반부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싼 가격이에요. 여기 주변뿐만 아니고 인천 어딜 가셔도 28평에 3룸 화장실 2개인데 2억 초반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확실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고, 요 집 같은 경우에는 택지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도 굉장히 가깝고 그만큼 유해시설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살기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뒤로 살짝만 들어가시면은 문학산으로 통하는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굉장히 좋은 현장, 제가 전실부터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럼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멈췄다가 오늘 바로 다시 오픈을 했는데 아직 수리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실에 원래 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실이 지금 등이 안 들어와서 살짝 어두운 거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발장 3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용공간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폭이 약 4,300, 굉장히 넓죠. 60인치 이상, 막 80인치 TV 놓으셔도 전혀 눈아픔 없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실 폭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쪽에 다른 빌라가 있습니다. 동간거리가 꽤 확보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살짝 마이너스가 될 요소인데, 그래도 2억 초반이니까 그 정도는 조금 감안해 주신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넓은 집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방,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전부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TV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짙은 네이비색 계열로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는데 하얀색 웰스코팅을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6인용 소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양옆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어놓으시면 안마의자 같은 것들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집의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과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바로 식탁 바로 대용으로 쓰실 수 있게 한 단을 낮춰놨고 일반적인 의자 놓고서 바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또 1구짜리 인덕션을 넣어놨는데 전골 같은 거 끓이면서 드시거나 아니면 뭐 찌개 같은 거 끓이면서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한 단 높은 이렇게 싱크대가 다시 준비되어 있고 상하부장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3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건 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체 원하시면 교체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는데요. 비스포크 3단 물론 들어가고요. 양문형 2개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만약에 식구수가 조금 많으셔서 요길로는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4인용 식탁 같은 거 놓으셔도 충분히 될 만큼의 주방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으로 와봤는데요.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쪽 면만 하더라도 12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붙박이장 여유롭게 배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드레스룸 공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만큼 내 안방이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가구 배치가 자유로운 점은 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은 크진 않지만요. 그래도 변기랑 이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으로 스프레이 건까지 나와 있는데 살짝 안쪽에서 샤워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쪽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뭐 샤워할 때 전혀 걸리는 거 없을 것 같고 젠다이라든지 코너 선반 통해서 수납 공간 채워주고 있고 거울 수납장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가장 작은 방으로 왔는데요. 제가 가장 작은 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작은 방과 중간 방이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10자 정도 나오는 방이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고요. 여기 옆에는 베란다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쓰시게 될 텐데 세탁실 여기다 쓰시면 여기다 옷방이나 아니면 서재 같은 거 꾸미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방으로 넘어갈 텐데 마지막 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이 수리 중이니까 살짝 어두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네, 지금 등이 안 들어와서 살짝 어두운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낮에 불 켜지 않고도 이 정도 밝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어두운 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천시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진짜 너무 쌉니다. 2억 초반대 28평 내부를 갖고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공간들이 다 널찍널찍해서 실제 평수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좋은 집이 되겠습니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제가 말씀드렸던 분양가에서 생애 최초는 80%, 그 다음에 무주택자이신 경우에는 70% 이렇게 나오고 정액제로 다 나오니까 뭐 대출 관련해서 궁금하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매물번호 확인하고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